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육각형 모양의 헥사고날 그릴, 헥세고널 그릴을 중심으로 측면 에어댐과 에어스커트 등 첨단 이미지로 일반 소나타 모델과 차별화했다.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해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북미 시장에 에쿠스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투입해 공략 고삐를 조인다. 이 본부장은 에쿠스는 빠르면 10월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는 1000대 정도 판매를 시작으로 내년 이후 연간 3000에서 4000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현지용 에쿠스는 내수용의 최상급 사양인 8기통사 6타워 엔진과 시프트로닉 GF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다. 그는 또 연말 한국 최초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투입한다며 북미 시장 마케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이원희 재경본부장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외의장에서 열린 연상반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미국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신형 소나타의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대차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한 에쿠스 및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미국 시장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